지금 8자에도 없는 월착을 했습니다. 하차지는 오창 유학량행입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력 좋으면 한 200m까지 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쎄해서 브레이크 잡았는데 한 분 들어오셨죠. 돼지차인데 들어왔습니다. 앞에 네이버 치즈직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라이브 송출을 할 계획이에요. 플랫폼을 다양하게 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랑 동시 송출로 가는 거죠. 저는 진짜 항상 꿈꿔요. 이제 할부가 21번 정도 남았거든요. 기간이 끝나면 지방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타고 수목금토일 집에 매일 들어오면서 위에 있으니까 애들한테 좀 시간도 좀 쓰고 저녁때는 라이브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굴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가 제 2의 직업이 됐으니까 여튼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화물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쇼츠든 라이브든 영상이든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운전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쪼개서 시간 쓰고 있는데, 컨텐츠 발굴을 위해서 또 계속 머리를 써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할부가 끝나잖아요. 이제 21번 남았거든요. 그거 끝나면 22번 남았나? 아, 21번이다 2번이다 뭐 한 6개월 남았을 때 미리 대부분 갚던데 저도 그러겠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아마 얘 가지고 정비 컨텐츠도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방 정비라든가 갑자기 고장나서 그걸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현재는 8인이가 좀 고장이 안 나잖아요. 컨텐츠 개발을 해야 되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어우, 안 보여. 안 보여. 와, 톨게이트인데 안 보여. 톨게이트가 안 보여. 가시거리 5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우씨. 이 정도면 서해안은 더 심하겠네요. 서해안이 일교차가 심해서 안개가 엄청 심하거든요. 지금부터 6월달까지.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서해안 라인으로 열심히 다니던 차주여서 정말 열심히 다녔죠. 아, 저도 유한양행은 또 처음이라 어떤지를 모르겠네요, 여기는. 아, 빨리 내리고 밥 먹으러 가고 싶다. 손으로 땡겨야겠네. 아이씨. 짜자잔! 콜 보는데요, 형님들. 에휴, 그냥 한숨만 나오고. 형님들 말하는 그 관내발이 있잖아요. 관내발이, 관내발이 그거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아휴, 돈 벌어야지 하면서 기어 내려가고 있고. 나 오는데, 아유, 밥 먹을 때는 많아요, 여기. 좋아, 좋아, 좋아. 밥 먹을 때 많으면 일단 땡큐야. 가면 나 주차가 되지. 어차피 지금 콜도 없고, 밥 먹으면서 콜 보면 되니까. 밥 먹으러 가봅시다, 밥 먹으러. 해장국집이 있던데. 마도 가는 거요? 이거 현장 가는 건가요? 일단 그냥 뺄게요. 밥 나왔어요.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아우, 뜨거워. 이렇게 하차하고 밥을 먹어도 9시 35분이네요? 만약에 30분 일찍 갔으면 9시밖에 안 됐겠네요? 보통 보시면 안 먹잖아요. 우리 혜인들 안 먹잖아. 제가 이렇게 먹는 걸 계속 보여드리는 게 어차피 내 거 잡힐 것 같으면 바로 잡혀요. 밥 먹고 화물코 본다고 콜 안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안 잡힐까봐 식사 안 하시는 애님들이 있는데, 아니,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화물콜이 잡힐 것 같으면은 팔 뒤꿈치 각질로 눌러도 그 콜은 나한테 잡혀요. 근데 내 거 아니잖아요. 두 손으로 정말 번개같이 눌러도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콜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식사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형님들. 여보세요? 마도요? 필거류라서 무게짐은 아니에요. 일단 알겠어요. 지금 주소대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 왜 나는 맨날 이런 데만 가는 거요? 이씨.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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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설마 다리 무너지진 않겠지? 진짜. 저 잠시 나가러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그냥 올리면 되나요? 예. 양쪽으로 따볼까요? 예. 바꿔서 기둥 하나 설치해서 마이크도 하나 늘려서 적재하면 쓰는 마이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시죠?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데 손 올리면 됐어. 축 안 내려고 하는데. 아, 이게 8팔레트가 무거우면은 축 내리기가 참 애매한 짐이라. 근데 하나도 안 무겁네요. 손으로 밀리네. 월요일 출발이 너무 좋아. 짐도 좋고 운반비도 좋고 시간도 좋고. 수고하세요. 네. 뭐요? 아, 빨리 갈게요. 네. 빨리 갈게요. 예. 네. 아, 가는 대로 내린대요? 네. 아, 제가 전화 해볼게요. 일단 최대 빨리 가야 할 텐데 점심시간 걸리면은. 전화해볼게요. 일단 점심시간 걸려 내리는 걸로 하세요. 예. 네. 자. 급한 마음을 달래주는 건 용차기사 뿐이지요. 하주분들 마음을 달래드리러 출발해봐야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급하길래 그러지? 아유, 어차피 한 시간 내릴 텐데. 일단 가보자. 막 기분 좋을 만한 그런 단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짐이 기분 좋게 하네. 워낙 가벼우니까. 잡았는데 두 군데 차기인데 운반비가 괜찮아서 잡았는데 막 8톤이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뺐거든요. 해도 돼요. 해도 되긴 하는데 형님들 그 있잖아요. 막 10톤, 11톤 막 이런 오더들 안 해도 많아요. 그게 2만원, 3만원, 많게는 뭐 5만원 더 준다고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고장나보면 다 알아요, 형님들. 2만원에서 5만원 더 준다고 싫고 다녀요. 그러다가 100만원 정도 나가는 수리비가 한번 빵 터졌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님들. 월요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차를 하나 타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형님들 항상 창업을 하셨든 창업을 준비 중이시던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되셨든 한편에는 운반비를 주면 뭐든 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한편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10m 20차들 중에 파비스 말고 뒷바퀴가 큰 차량들이 인기가 좋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그래도 짐을 이 정도는 싫지 않을까?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한편에는 말은 앞에 저는 그래요. 잘 하고 다녀야지. 근데 막상 한켠에는 아, 돈 많이 주면은 실을 각오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싣고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진리예요, 진리. 수리비가 더 나와요. 체급보다 많은 짐을 실었을 때는 무조건 나옵니다. 되도록이면 무거운 것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저처럼 댓글로 막 어?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 어? 거짓말하지 마라, 왜 지키냐 이러길래 아, 보여드렸잖아요. 1년 내내 과적 안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1년 내내 보여드렸는데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죠. 아까도 그래요. 8.2톤이래요. 아, 가고는 싶죠. 마음은 가고 싶지. 근데 안 잡았습니다. 그냥 빼달라고 했어요. 운반비도 빨리 주는 곳이고 친절한 곳이고 하차지 두 군데 하차인데 붙어 있는 것도 다 알고 모든 걸 다 감안했어요. 근데 포기했습니다. 왜? 저는 7톤 이내로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도 뒷문짝 무게를 한번 지켜보세요. 차가 정말 그때부터 수리비가 안 들어가요. 좋아하는 해임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당나귀 형만큼 좋아하는 해임이 한 분 있습니다. 용인 모연에 계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저장을 하트까지 해놨어요. 그런 해임이 있는데 그 해임이 요즘 정말 가벼운 거 싣고 다녀요. 부정릴로 1톤밖에 안 된대요. 짐이 작년에 수리를 한 적이 없대요. 그 정도입니다. 저도
그래요. DPF부터 모든 게 안정적이에요. 맨날 서해안 타고 올라가다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당착 가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도 이렇게 월착도 싫고 합니다. 보세요. 보통은 선생님들 내리시면은 다 짐 잡기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좀 틀리죠. 짐이고 뭐고 밥부터 먹으러 갑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식사부터 하고 일합시다. 우리 저도 전자레인지 놓고 컵밥이고 뭐고 먹어봤어요. 한두 달이에요. 물려서 결국 다 정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워요. 조금 밥 사 먹는 게. 아 이거 먹으면 얼마 있기는 해.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습관 자체를 식사부터 하고 일하는 걸로 좀 추천드려요. 아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1주년이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1주년 맞이해서 영상 스타일도 바꿔보려고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청주에서 물건 싣고 온 차예요. 담당자분 전화 좀 해주세요. 네네 잠시만요. 예. 기사님 안 내려준대요. 급한 거라면서. 밥도 안 먹고 왔는데. 1시 정도 내려줄 것 같은데. 예. 제가 한 2만 원이라도 제가 추가비용 드리라고 드릴게요. 예. 네. 네. 나이스! 2만 원 추가. 조용히 기다려야지. 하차할 때 카메라를 또 켜야 될 것 같네요. 보세요. 후형님 이거 또 무게 얼마나 돼요? 예, 빼주세요. 수고하세요. 잠시 후 제한 속도 30km입니다. 네, 오세요. 예, 울산 배차 받은 차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공장 위치 어떻게 돼요? 부동산 앞에 있는데. 반대쪽에 두 개 놔주세요. 왜 꺼졌니? 아유. 뭐요? 지랄을 하네, 지랄을 해 아주. 어이구, 어이구. 아주 둘 다 지랄을 하네, 둘 다 지랄을 해 아주 그냥. 를 뺏어야지 저런 것들을. 안녕하세요. 예, 구독자예요. 구독자. 아 예. 아 저도 깜짝 놀랐네. 예예. 예. 그냥 바로 실어 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구독자님 잘 먹겠습니다. 아우 시원하니 좋네. 어떤 게 먼저 2만 원이 올라갈지 지켜봅시다. 자, 드디어 됐다. 여보세요. 예, 소장님 울산 세 군데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 오늘 뭐 올라온 차들이 없나 봐요. 아닙니다. 운반비가 안 올라가서 그래요 오늘은. 사람들이 기다려요 지금 운반비 오르는 거를. 일은 없어요. 나는 이거 청구가 안 되는 금액을 지금 내가 제시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고맙고요. 아침에 빨리 좀 들어가세요. 지금 바로 들어갈 거예요. 가까운 데 있어요. 한 7km 거리에 있어요. 신규 오더는 없어요. 있는 거 있잖아요. 갱신되는 오더만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퍽 올라가면 그때 하나 잡는 거고. 네. 예, 해봤던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아 왜 3M이 요즘 일이 없지? 3M만 바라보고 섰다고 온 건데. 아 안타깝네.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3M. 상차지 분들도 좋고 단가가 그래도 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단가도 합당하고 짐이 이제 가벼운 것들이 있으면은 까서 이제 올려가도 되고 하니까 좋아했거든요. 예, 우리 영업용끼리 이러고 있으면은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죠? 형님들? 왜 안 가? 뭐요? 아, 양보를 해줘도 왜 안 가? 주차한 건가? 양보를 해드렸더니 주차였어. 아 반대로 올라가는 거야. 요즘에는 형님들 제가 좀 사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돌아다니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호의적이시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부탁대로 좀 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광폭차라 네. 넓게 실어도 되거든요. 네네. 미터수 좀 줄일 수 있나 해가지고. 영상 찍으시는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본 것 같은데 한번? 네, 지금도 찍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너 지금 다 알아봐. 그 쇼츠 나간 게 이거예요. 이거 싣고 간 날이에요. 경비실 어르신 나온 거. 스 내리고. 딱 카메라 남네, 이 형님. 수고하세요. 아, 30cm가 부족하네, 역시. 아, 이렇게 일이 없나? 아니, 두 개를 더 잡아야 돼요. 한 개를 더 잡아야 돼요, 이거. 긴급이라면서 지금 한 시간째 떠 있으면은 그게 무슨 긴급이야. 예, 그 대차 한 개요. 울산 가는 거. 네, 사장님. 길이 대차 한 개. 길이는 안 나와 있네. 응?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1.5m면 충분히 쉴 것 같은데 한번 통화해 보세요. 그럴까요? 알겠어요. 주소 드려볼게요. 예. 여보세요. 사장님, 울산 가는 거 팔레트 1.5m? 예. 4시 반쯤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아, 그럼 딱 맞네요. 지금 4시 10분 상차 하나 있으니까 바로 가장산업단지예요, 혹시? 세원화. 거기 근처에서 상차예요. 아, 예. 이거 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같은데요? 본 거 같은데? 저희 이거 지게차로 물건 떠주면 상차대 좀 잡아당겨주고 환차대 좀 밀어주는 거 있거든요. 예. 저 드릴게요. 대차 끝. 예, 담당자님 저 들어왔어요. 아, 여기 그 앞에 서 있어요, 저. 네. 이거 다 해도 오늘 뭐 5돈도 안 되겠네. 아, 4돈? 4돈도 안 되겠는데, 잘하면? 물건이 형님들 지금 팔레트가 다 손으로 밀려요. 요거 하나인가? 요거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어, 별거 아니네. 이거 하나예요, 하나. 네. 예, 예. 예, 예. 이쪽으로 못 넣나? 돌리면 돼요. 아, 이거 바퀴, 네 바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아, 기네. 네 바퀴네. 됐다. 됐습니다. 한 군데 들려요? 예, 하나 더 실어야 돼요. 수고하세요. 예. 아, 완전 날로 먹네, 이거. 날로 먹자, 날로. 아유, 그냥. 이렇게 날로 먹는 것도 하나씩 있어야 재밌지. 아, 날로 먹었다, 씨. 야, 이거 오늘 3조 보러 가도 되겠는데? 야. 다음 집은 4km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운빨이 다 나한테 떨어졌구만. 기분 좋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여기서 4km, 여기서 6km, 7km 뭐 이런 식인 거 얼마나 재밌어요. 맨날 오늘 같으면은 건물도 올리겠네. 여기 지금 정남 고질인데요, 얘님들. 이거 잘못 보면은 제로 남자리로 보이네, 제로 남자리. 대차 하나 실은 차예요. 아, 오늘 들어오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고요. 내일 몇 시쯤 들어오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받겠습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원래 싫으면서 중간중간 약속을 잡으면 좋은데 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형님들. 약속은 내가 확신에 찬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 어지간히 짐 다 싣고 내가 코스 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통보를 해드려요. 형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하차 시간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없으면 어지간히 안 하는 게 좋고요. 있으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거는 독차로 보내야죠. 받고 싶은 시간에 받고 싶으면 독차로 보내야죠. 합짐을 내가 이제 입문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싶을 때는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게 주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차 상차 주도권이 나한테 없으면 놓는 게 맞아요. 상대편이 지고 있는 상차 하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 쉬운 일이 없잖아요. 유도리 있게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도 맞추고 하는 건데, 뭐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태도에 달린 겁니다. 저희도 바른 태도를 가져야겠지만 화주분들도 짐 받아줄 때 태도가 좋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편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한 건 직접 하차가 가능한 곳이 짱입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5시 전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게 나온다. 몇 톤인가? 세워놨어요. 총중량 12톤 300인데? 2톤밖에 안 실었네? 애미도 지금 12톤 300이에요. 3종으로 가도 돼, 오늘. 눈만 봐도 오늘은 이건 아니야. 제형을 빼고도 야 가벼운 거라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봐봐 이거 신나. 안 움직이네 이거. 세 개 더요? 발이 안 빠져. 이게 하나도 없네. 아하. 끝났다. 자, 끝났다. 아, 이렇게 일과가 끝났습니다, 형님들. 가벼워서 오늘 3종으로 가도 되겠어요? 지금 가서 무게 재볼 건데, 무게 3톤도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무게 재볼게요, 형님들. 마지막으로. 오늘 총중량 13톤? 자, 오늘 총중량 차례. 아, 월요일이라 짐이 많으니까 보여드릴 게 많아갖고 좋네요, 형님들. 원래 월착을 잘 안 신는데 월착 갖다 주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유학량 내려주고 당착 타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운이 시작됐죠. 2만원 더 추가 받으면서 타이밍이 잘 떨어져서 상차가 즐겁게 진행이 돼서
중량도 총 2톤 800.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님들? 3종으로 갈 생각입니다. 가변 축 올리고 시원하게 내려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월요일 모습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밑에 내려가면은 자꾸 콜 보는 장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렇게 짐 짜는 거는 누가 해도 수월하게 하잖아요. 월요일날 일이 제일 많으니까 촬영하는데 부담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도 좀 신나게 촬영할 수 있고 계속 콜만 보면서 아씨 이러고 있으면은 촬영이고 뭐고 다 적고 싶거든요. 아 이제 5시 26분인데 5시간 정도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빠르고 편리합니다. 밥 먹고 샤워하는 시간까지 포함이고 내일 하차 부담이 없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이렇게 월요일날 계속 촬영을 할 예정이고 부산 신항 조금 풀려가지고 밑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신항도 한 번씩 다니고 양산도 다니고 울산도 다니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 애인들 이제 자기 동네 나오시면 또 즐거워지시겠죠. 일하는 영상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영상 열심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화각이랑 다양한 볼거리로 영상 더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